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 청조의 말을 따려 하면서 그 화법으로 자신의 SNS에서 글을 올렸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발했습니다. 자, 조국이 I am 신뢰, 나는 신뢰하다. I am 공정, 나는 뭐 공정하다. 상식 있다.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 이런 걸 올리는데, 그동안 이 전 청조 씨가 자신의 화법에, 자, 나는 신뢰해요. 이걸 I am 신뢰해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전 청조의 화법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뵐게요. 이것도, 그럼 next time에 뵐게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전 청조가 이런 걸 쓰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이게 유행이 되니까, 조국도 그 유행을 따라가지고 오늘 오전 10시쯤에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뭐 이런 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국이 본인이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고 상식하고 법치가 있다, 정의롭다, 자 이런 글을 올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국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졌습니다. 자,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딸과 관련해서 이 자녀 입시 비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조국이 상당 부분 많은 범죄 혐의가 이 1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로 판정받았고, 그게 지금 부인도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사다가 가석방돼서 나왔습니다. 딸도 지금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지금 범죄 혐의가 연루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신뢰, 공정, 상식, 법치 이런 것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게 네티즌들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이 비판의 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냐 이런 것도 있고, 조국이 공정이면 전 청조는 무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청조는 무죄다. 그러니까 전 청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있지만, 조국은 그야말로 국가기관에 관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입시 시스템에 관해서, 자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전 청조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냐 하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글자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자, 오후 4시간 30분 뒤에 오후 2시 30분에 글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에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뭐 이런 걸 또 쓸어놓고 그 뒤에 글자를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이걸 다 쓸어놓고 누가 떠오르나요? 이렇게 졌습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 오전에 썼던 글입니다. 조국이 자신이 신뢰, 공정 쭉 썼는데 I am 이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조국이 올린 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위에는 조국이 맨 처음에 썼던 거고, 두 번째가 바뀐 겁니다. 맨 밑에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걸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신의 이 입장을 나는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고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게 지금 전 청조보다 더한 자다 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누가 떠오르나요 하면서, 자 이 글은 자기를 빗대서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 자, 이 공정, 상식, 법치, 정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주장을 해왔던 거고, 과거에 문재인도 이 주장을 많이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쓴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 쓴 글이 윤석열 대통령 그냥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공정하고 신뢰하려고 상식 있고 법치로 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에 누가 떠오르나요 하는 거하고 그 앞에 쓴 글하고는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식으로 공정 정의를 주장하다가 이게 몰매를 맞으니까 갑자기 글자를 싹 비틀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조국의 이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얍삽하다, 그렇게 미꾸라지 같다 하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글을 써놔놓고 이 전창조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런 식이 아닐까. 전창조는 본인이 전청조는 본인이 이 여성인데 그런데 남성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성전환 수술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여기에 남현희 씨와 만나면서도 또 다른 이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또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통장에 51조 있다는 걸 그걸 찍어가지고 거짓말로 자 재벌 그룹의 3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래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이 남현희에게 온갖 구애를 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현이도 여기가 정청조와 함께 공범이다라고 해서 지금 함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자,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려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죄가 펼쳐지는 것처럼 지금 세상을 보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뭐 이재명 봐도 이상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었으며 또 야당 대표가 될까? 저렇게 범죄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 범죄 혐의가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도 방해를 하고 있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그래서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보면 개딸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청조나 이재명이나 자, 그런 걸 보니까 조국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 일국의 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 그런 약간 했죠. 하고 난 뒤에 자,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라는 자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자, 시험을 말하자면은 입시를 방해해가지고 조작하고 가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지금 책 장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서 책을 팔아가지고 뭐 억대의 인세를 올렸다. 그 딸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이고 있고 그 어머니도 그 기소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영치금을 받아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가졌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전청조를 보고 있는 거다니까. 역시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책방을 열어가지고 한 달에 뭐 2억 5천원 지난 6월달 기준으로 그렇게 수입을 올렸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가을에 음악회를 하면서 김정숙이 또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런 동영상도 공개가 됐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정말로 전청조 같은 정말 이상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국이 본인에 관해서 이렇게 비판이 그렇게 쏟아지니까 밑에 글 하나를 쫙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떠오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국도 지금 이 철면피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에 관해서 계속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니까 그것 또한 바꾸려고 이렇게 글자를 살짝 뒤집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과 거리가 먼 지금 시대에 자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지럽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조국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는 그에게 제기된 13개 중에 8개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7개 중에 6개가 유죄로 판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부는 조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지금 본인 스스로 I am 신뢰, 나는 신뢰하고 공정할 만하고 상식적이고 법치이며 그래서 내가 정의다 이런 거를 적으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조국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니까. 거기다가 또 배운 사람이라고 밑에 글자 하나만 싹 집어넣어갖고 누가 떠오르나요? 이렇게 글장난,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은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구속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또 심판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심판해야 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자, 법 절차가 너무나 더디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